치매를 앓는 아버지의 모습을 카메라로 담아낸 작품이 인천 미림극장에서 상영됐습니다. 한 차례 폐관했다가 지난 2013년 재개관한 미림극장이 치매 안심극장으로 이용되고 있는데요. 이곳에서 상영되는 영화들이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공감과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.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. 치매를 앓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 시멘트로 벽돌을 쌓아 나갑니다. 한 장 한 장 쌓은 벽돌은 근사한 담장을 이뤘습니다. 영화 감독은 한 포의 시멘트와 100개의 벽돌을 쌓아 만든 작품에 아버지의 삶이 담겼다고 말합니다. 치매 안심극장인 인천 미림극장에서 조기현 감독의 한 포 10kg 100개의 생애란 영화가 상영됐습니다. 잠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절망스럽지만 그 이외에 어떻게 살 수 있을까를 같이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계기들을 많이 만든달까요? 그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관객들은 치매를 앓는 환자와 그 가족들, 영화는 그들에게 공감과 위로가 됐습니다. 우리 치매 어르신들도 이렇게 잘하시는 게 있잖아요.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케어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잘하시는 부분을 우리들이 키워드리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도록 돌봐드리는 게 참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. 최근 치매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심리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. 특히 코로나19로 치매 환자의 여가 활동은 그 이전보다 크게 감소했습니다. 인천시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정서적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같이 함께 시네마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. 치매 환자로 인해서 그 문화생활이 중단된 것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어려움을 공감하는 그런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. 인천시는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 인천 미림극장에서 치매 안심극장을 운영하고 정기적인 사회 활동도 지원할 예정입니다.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.